성함으로 산업대학교 가지고 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는 유튜브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마침 산책 코너. 오늘은 바로 방학 특집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근황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24분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오늘은 저희가요, 듣고 계시는 분들, 저희가 학교도 방학을 했는데 웹툰 스쿨은 방학을 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죠. 그럼요. 저희가 좀 지쳤어요. 하지만 지쳤다고 해서 배째라 하면서 쉴 수 없잖아요. 저희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네. 저희는 오늘 특집 쉬어가는 코너, 특집 뭐 외전 뭐 뭐라고 붙일까요? 아무튼 방학 비스무리한 어떤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마침 산책은 마침 산책 그대로 가는데, 여러분들의 그 뼈와 살이 되는 만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주기 위한 마침 산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코너 이름을 그대로 실현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마침 산책을 들고 왔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관심일 거라고 건. 진짜 마침 산책. 여러분들의 흥미가, 여러분들의 흥미가 어느 쪽에 있건 무심하게 저희는 오늘 저희들의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세 명이 여러 권을 들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하나는 듣는 사람 마음이 좀 바뀌겠지 뭐 라는 마음으로 먼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여름이라 너무 덥네요. 그렇죠. 사우나요, 사우나. 아,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월리같이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은 좀 자연의 뭐 날씨에 뭐라 영향을 좀 덜 받고. 그러니까 네. 이런 날 더 시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더 햇볕이 더워. 엄청 뜨겁게 내리쬐죠. 네. 네. 사우나가 돼 진짜로 공기가. 네, 맞아요. 그리고 저 요즘에 몸이 따뜻해지는 한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 타이밍 한 번. 네, 제가 진짜 더위를 잘 안 타는데. 그렇죠. 계속 예, 약간 집에서도 왜 이렇게 덥지? 한약 왜 이렇게 덥지? 예, 이 말이 자꾸 입에 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요즘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한약 먹잖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시기를 잘못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효과는 확실하네요. 네, 원래 정말. 몸이 좀 냉한 편인가요? 네, 손발 진짜 차갑고 손끝이 저릴 정도로 차가웠거든요. 근데 그게 좀 없어지는데 몸에서 계속 이렇게 약간씩 네네.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한의학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신기하고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 띵띵 부었거든요, 얼굴이. 아, 그래요. 네. 몇 번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아침에 강의하려고 오면 되게 이른 시간이니까 완전 얼굴이 땡땡 부어갖고 오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랬었구나. 네. 잘 모릅니다. 네. 근데 그게 좀 나아졌어요. 그래요? 네, 좋다. 한의학 좋다. 네, 그렇죠. 저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 저 같은 저는 이제 몸이 완전히 그 불덩어리거든요. 오. 열 중에 열. 근데 네. 제가 이런 날씨에 그런 한약을 먹으면 난리 나죠. 뭐라 그래? 상승 무공을 펼칠지도 몰라요. 네. 뭐 열 내리는 한약을 지어 주시겠죠. 그렇겠지. 네. 엑스맨이 되어서 판타스티포. 슈퍼노바. 불덩이가 돼갖고 근황을 말씀해 주셨군요. 지구의 근황. 그리고 자신의 근황. 네, 네 그렇죠. 그 네. 외에 뭐 없어요? 그 외요? 저기 네. 뭐 이제 말하려다가 괜찮아 다 자르셨어. 괜찮아요. 하세요. 검열 없습니다. 저기 제가 코믹콘 서울에 잠시 다녀왔었거든요. 아 그러셨지. 네. 그 아, 우리 웹툰 스쿨에 딱 걸맞는 근황을 갖고 계셨네요. 네, 그렇네요. 공짜 초대권이 생겨서 다녀왔어요. 아 그거 뭐 네. 웹툰 스쿨 진행자에게 부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짜로 갑니까? 그러게요. 저도 처음 그렇게 돼봤네요. 아 만화로 박사까지 가면 주나 보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관계자로 들어갔어요. 관계자. 관계자. 나도 만화와 네. 관계 있는 사람인데. 네. 아무튼 이걸 말해도 되나? 아무튼. 네. 점점 더 기대감이 올라. 아무튼 관계자로 들어갔었는데요. 스타워즈. 네. 스타워즈 관이 되게 멋지더라고요. 네. 네, 끝이에요. 아, 그걸 말할지 말지 망설이신 거예요? 아니, 관계자라는 거. 갔다는 자체가 좀 찔려서. 왜 찔려요? 왜 찔려요, 그게? 아, 저기 그 만화 박사님이시잖아요. 진짜. 아, 일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에 뭐 하는 거야라고. 만화 교수님이자 관계자이자 아니, 학자가.
코미콘에 아니 코미콘에 교수님이 다녀오셔가지고 어디서 한마디만 언급을 해주면 말이야 코미콘의 주가가 10배로 당장 뛸 텐데 말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아직 안 맞춰져 아 근데 네 이날 굉장히 좋은 그 발표 자리 그리고 네. 토크 콘서트 자리가 있었는데 작년에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하신 심혜수의 그 노미영 작가님과 네, 그 부부님이시죠. 네, 부부님 오셔갖고 얘기를 막 쭉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와 지망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치.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두 분이 가장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는 작업 네. 공정이 어느 것이냐라고 여쭤보니까 콘티였대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콘티예요. 보통 만화가들이 네, 그러면서, 결국은 네, 네. 네. 하시는 말씀이 만화는 영화처럼 후반 작업이 없다. 가장 많이 수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콘티밖에 없다. 맞아, 그렇기 맞아. 때문에 나는 콘티에서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는 정말 시간을 빠르게 네.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콘티는 수정 가능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것들을 되게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했던 얘기랑 일맥상통하네요. 네, 그러게요. 아, 저도 뭔가 말에 조금 무게가 실리게 되어서 작가님께 그쵸, 감사한 그쵸. 마음이네요. 네, 네. 저도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항상 학생들한테 해도 안 믿어요. 이것들이 아니 근데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콘티 단계에서부터 뭔가 이 장면을 정말 간지가 나야 되고 그러니까 막 아유. 공을 들인단 말이에요. 아유, 아유. 근데 아마 다 케이코 이노우에 같은 세계적 거장도 만약 자녀분이 계시다면 그 자녀분은 아빠 그치. 조언 안 들을걸요? 아 그건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아빠가 뭘 알아? 맞아. 아빠는 옛날 구식이고 맞아. 나오키의 자녀분 뭐 아빠 만화가 단 줄 알아? 단데 이럴 수 있어. 그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 네. 학생들이 안 들을 수 있지만 네. 그래서 뭔가 확인받는 것 같았어요 진짜. 네. 기쁘네요. 물론 저는 그 전반부에 말씀하셨던 거 영화와 다르게 만화는 후반 작업이 없다. 그 말은 조금 100%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작업하는 공정 자체가 그 톤 보정 분위기 뭐 색조 모든 것에 그 영화 후반 작업을 보고 배운 게 많아요. 네. 제 원고가 그렇게 진행이 돼갖고 후반 작업 시간이 많이 들어요. 후반 작업을 안 하시는 작가님의 발언이구나. 네. 그렇게 감안하고 들어야 됩니다. 네, 아, 그건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약간 특정 애니메이션, 특정 영화, 어떤 시대의 영상물 같은 종류의 그 느낌을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자기 원고의 전반적인 색조를 그쪽으로 통일시킨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 다 후반 작업이거든요. 아, 그렇죠. 다 그려놓고 마지막에 위에 레이어 몇 개 얹어가지고 다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무튼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후반 작업이 없으면 영화로서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화를 짜는 연출 네, 단계에서의 네. 그 수정이라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예, 몽타주. 약간 그 뭐 조금 애매한 걸 수도 있는데 이제 태아를 어느 시점부터 인간으로 인정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만화가 어느 시점부터 만화가 되느냐는 사실은 글 콘티가 100장 있어도 좀 막말을 하자면 소용없고요. 그림 콘티가 되어서 나온 순간부터 약간 이것을 만화라고 부를 맞아요. 수 있다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나 싶거든요. 아, 진짜 이거 엄청난 비유다. 거기에 펜을 안 입혀도 만화는 만화잖아요. 물론 저희 네. 예술스쿨의 공식 입장은 다릅니다. 아, 하지만 펜질 해야 돼요? 아, 아니요.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반드시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건. 하지만 뭐 여하튼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공감하네요. 네, 공감이. 만화의 영혼은 네. 어디 담겨 있냐? 그냥 어느 시점부터가 만화인가라면 역시 저는 예, 콘티가 나온 시점부터 만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후반 작업이야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하는 걸 지금 다 하죠. 언제 네, 어디서나. 하죠. 예. 근데 그 연결하는 지점에서의 그 연출을 아, 말씀하시는 맞아. 것 같더라고요. 맞아, 맞아. 컷과 컷의 연결. 네. 이거 맞아. 예, 이거를 최종적으로 검수할 수 있는 건 만화에서는 콘티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역시 네. 노미영 작가님 부부다운 그 내공이 묻어나는 이경탁 작가님과 노미영 작가님 맞죠? 아 죄송하네요. 그 남편 그 갑자기 성함이 지금에서 그래서 기억이 실제로 나요. 그래서 글콘티나 스토리 구상 뭐 시나리오 요 단계에서 만화 원고가 무산되잖아요. 네. 조금 속 쓰리고 말아요. 콘티가 나오고 무산되잖아요. 맞아. 육체적으로 아픕니다. 맞아. 실제로 그게 좀 생겼던 좋아요. 만화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거. 맞아요. 네. 만화의 씨앗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만화가 네네네. 사라지는 느낌이 그렇죠. 너무 좋은 얘기네요. 저도 코믹콘에서 토크쇼를 했었어요 옛날에. 아. 그 제 인생 최초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인 액션 만화를 연재했을 때. 아. 시그넷이라고 네네. 그거 그때 한번 갔었어요. 그때 정말 그 뭐랄까 격이 다른 몇몇 부스가 있었거든요. 코미콘은 정말 큰 행사가 맞는 것 같아. 또 우리 중에 혼자 갔다 오셨군요. 네, 그랬네요. 뭐 특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웹툰 스쿨의 공식 코미콘 특파원 홍 박사님이었습니다. 네. 양 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요. 저는
최근에 제일 재미있었던 일은 당일치기 출장을 갔다 온 게 제일 인상 깊네요. 맞아요. 맞아요. 다녀오셨죠. 당일치기라고 하면 늘 동아시아권이고요. 아침 7시에 비행기를 탔고요. 밤 10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뻔했어요. 와,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근처였겠네. 네. 그러고 나서 다다음 날 알아 누워서 지금까지 이 꼴입니다. 어머나. 네, 지금 약간 목소리가 별로 듣기 좋진 않으실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평소보다 좋죠. 암요. 아니요. 맨날 이래야겠네요. 다를 바 없이 좋습니다. 에이, 여하튼, 에이, 월요일에 다녀왔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화요일에, 이것은 뭔가 느낌이 안 좋다. 그러고 자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일에 결국은 올 것이 와서 몸을 갖고 알아두어서. 네, 재난만화, 재난물 초반에 아무리 징조가 있고. 네네. 먼저 알아차린 주인공이 있어도 결국 재난으로 휘말리죠. 제가 홍삼도 먹고, 마누카 꿀도 먹고, 캐모멜티도 먹고, 뭐, 아무튼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먹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주인공은 노력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감기바스 네. 바르셨어야죠. 그건 또 뭐예요? 가슴팍에 이렇게. 그거 아기들 쓰는 거 아니에요? 감기바스?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한 분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아기들 그 기침이 심하거나 감기가 심할 때, 그러니까 감기가 초기 증상일 때 로션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약간 횡경막을 이렇게 가슴에 무슨 폐를 뭐 어떻게 이렇게 확장시켜 기관지를 횡경막을 가슴에 폐를 어떻게 기관지를 확장을 시켜줘서 기침도 좀 덜 나오게 하고 코가 이렇게 좀 트이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대요. 좀 잔혹한데 횡경막을 가슴에 폐를? 죄송해요. 아무튼 네 그리고 허브, 그거 허브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네 마사지. 예. 허브 마사지. 허브구나. 네네네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사실은 저번 주에 이걸 녹음을 했으면 홍삼을 먹기 시작했는데 기분이 나고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릴 참이었는데 소용없이 아플 땐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돌발 퀴즈. 두 분은 플라시보에 좀 잘 당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들 모르시도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플라시보라는 것은 가짜 약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모르고 먹었을 때 효과가 있냐 없냐, 즉 몸이 마음에 좀 잘 좌우되냐. 왠지 기분 좋아지는 느낌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잘은 모르죠. 홍난지 교수님 잘 당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뭔가 평범한 커피를 드리고도 막 아 이게 몸이 따뜻해진 커피예요. 그때 어제 되게 덥더라고요. 막 이러실 것 같아요. 모든 걸 거기에 끼워 맞죠. 그래서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좋게 말하면 공감력이 좋고 네. 나쁘게 말하면 사기당하기 좋다. 양쌤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거는 별로 뭐 일단은 안 믿는 게 베이스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이거 먹으면 살이 빠진 커피야. 뭐 그런 게 어딨냐. 뭐 이게 먼저. 저는 저는 플라시보의 화신이거든요. 아 정말요?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저는 정말로 효과가 있고. 우와 그럼 몸이 좋네요. 반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몸이 가요. 우와 좋다. 그래서 행복하려고 노력하지만 면제 중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같이 망가지는 것이죠. 저 근데 그건 있어요. 바쁠 때는 안 아파요. 아, 그 맞다. 그건 저도 있는 거. 네. 그래서 완결하고 죽기 직전까지 아파. 저도. 네. 매번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연재 기간 중에는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우와. 그건 부럽네요. 연재 네, 최적화된 몸. 아 근데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그 긴 기간 동안에 한 3년 동안에 감기 한 번 걸렸었어요. 근데 저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복리로부터요 이자가. 아, 그러고 나서 감기 이자, 이자가요? 네, 네 난리 나죠. 이자가 완결하는 순간. 맞아 맞아. 얻어 왔는데 저도 지금까지 시즌 1, 2, 3에 한 번씩 아팠거든요. 네. 야 사람 실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진짜 실려간 적 있지 않으세요? 허리 때문에? 두 번이죠 두 번. 아 또 그렇군요. 양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희와 네. 성원이 쇄도하고 있어요. 와. 맞아요. 유튜브에 나와주세요라고. 와. 어떻게 하면 나가실 겁니까? 일단은 마음을 잡으시고 시급을 시급. 아니 농담이고요. 아니, 불러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시급 8,590원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요? 구독자 여러분. 예산상의 문제로 이분을 모시지 못할 뻔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죠? 아, 네네. 아유 그럼요. 불러주셔야 나가죠. 불러주시질 않는 걸. 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요. 언제 하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정확히 세 번 불렀습니다. 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라이브 하실 수 있으세요? 믿지 마세요. 다음 녹음은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제 기침이 도져. 제가 세 번을 불렀는데. 아 어쨌든 네 나가면 좋죠. 아, 영광이죠 저야. 네 번째 나가겠다는 큰 그림이었구나. 삼고초려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마침 산책의 라이브화를 되게 많이들. 맞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방학을 그걸로 할 걸. 아. 방학 한 번 더 할까요? 방학이랄지 특집. 방학은 원래 여러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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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직 뭐, 방학은 끝나지 않았어요. 마침 산책 무더기로 쌓아놓고 막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했으면 재밌었겠죠. 좋다. 쇼핑몰 같이. 괜찮다. 여러분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가요. 한번 당해보시라. 네. 다들 좋네요. 막, 다들 이렇게 알라딘이든 예스24든 어플 켜놓고 들으세요. 지금 알라딘에서 구입하시면요.
머그컵인데 이게 보통 머그컵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자, 들으셨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귀뿐 아니라 눈까지도 홀릴 수 있는 우리 만화계의 쇼 호스트. 양쌤이 조만간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들 만나러 갈 겁니다. 그래서 북호스트로 만약에 이제 픽업이 와갖고 스카웃을 당하게 되면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지 조금 고민해보고 있을게요. 좋습니다. 총장님 안 들으셔야 되는데. 농담입니다. 그 진담이고요. 네. 저... 아, 호스트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 잘 팔아요, 뭐.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이미, 책도 잘 팔고요. 이미 많은 분들에게 증명을 넘치게 해오셨어요. 개장도 잘 팔고요. 그러니까. 교수들 사이에서 저분이 호스트거든요. 맞아요. MD라고 불러주십시오. 공구의 MD. 화신. MD. 우리 단톡방에 계속해서 그 지름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분이잖아요, 저분이. 맞아요. 최근에 성공적으로 판매한 것으로는 안경수건을 들 수 있습니다. 안경수건계의 뭐라고요? 안경수건계의 에르메스. 에르메스라고. 그래, 에르메스. 아니, 이건 트위터 말 뉴스기 때문에 저의 그렇구나. 창작이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의 근황은 네. 수도승 같은 나날은 계속되고 있고요. 네. 요즘 제 일상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운동과 절식과 노동. 이것은 절인가 집인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한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하루 종일 원고하다가 자기 전에 오늘 먹은 칼로리를 계산해보고 기준치에 미달되면 웃으며 잡니다. 이 반복이에요. 이 반복인데 수도사군요, 진짜로. 진짜. 정말 몸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고 작업을 더 오래 할 수 있게 됐어요. 한 두 달 됐거든요, 두 달? 두 달 됐는데 건강한 만화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형용모순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했으나 멋지다. 연재 들어가고 연재 돌입 후 얼마 만에 이것이 망가지느냐가 저의 관심 그런 거는 좀 관심 갖지 마시고 관심사 금방 망하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거 제가 녹음할 때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녹음실에 들어오고 나서 말 안 하고 참은 건데요. 네. 종범쌤 잘생겨지셨어요. 눈매가 매우 날카롭고요. 예, 턱선도 살아났고 눈이 좀 커졌어요. 잘생겼다는 오랜만에 단어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였나요? 지금 아, 갑자기 찔린다. 아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요. 숨을 들이마셨잖아요. 이종원 교수님 방에 그거 있었는데 그 유화 있지 않아요? 닥터 프로스트. 아 그러지 네. 마요. 그 눈매랑 좀 비슷해요, 눈이. 저거 봐라 또 이거. 진짜 눈이 비슷해. 눈이 눈 비슷해. 진짜 보세요. 잘 생겼어요. 평소에도 눈가에 살이 쪄 있었던 거. 눈이 커졌어요, 확실히. 눈매가 이렇게 예리한 분인지 몰랐어요. 눈가에 살이 네. 그 정도예요? 진짜. 이런 것만 딱 홍쌤 이런 것만 듣는다? 맞아. 내가 좋은 얘기 99개 했는데. 한 개 들으셨다.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편집적으로 듣는다. 어떻게 눈가에 살이 찔 수가 있지? 본인은 얼굴이 붙잖아요. 저도 쪘거든요. 와, 여러분 지금 한 번도 살이 쪄본 적이 없는 자의 여유로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않아요. 아침마다 찌지잖아요. 엄청 부어요. 알아요. 여러분, 네,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네. 아무튼 요즘 진짜로 눈매가 아주 아름다워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다 이종문 교수님 살 빠지셨다고. 아, 알겠어요. 보면. 네. 네. 대놓고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부끄럽다. 저는 제 입으로 제 자랑을 잘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아무도 저를 자랑해주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왜요? 근데 좋은 동료 두 명이 내 자랑을 해주면 갑자기 작아집니다. 아니, 약 교수님 작아지실까봐 제가 눈 살쪘다는 말에 웃은 거예요. 뭔가 더 하고 싶어진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못 보고 계신 분들 노메이크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벽화에 나오는 눈매 같은 고혹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다크서클이구나. 오늘 아이라인 하고 왔고 이거 오늘 저녁이면 다 탈로 나는 라이브 하시고 이거 라이브 한단 말이야.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어떻게 있어요. 새로 산 아이라이너 잘 나네. 그리고 요즘 그 진짜로 그 PT의 효과 운동 왜 어떻게 알았냐면 네. 허리가 제가 딱 느낌이 오면 반드시 실려가는 그 루트가 있거든요. 네, 네, 제가 네, 말씀드렸죠. 네, 두 번. 네. 어제 먼 지평선 넘어서 그 신호가 달려왔어요. 아, 네네네. 나는 곧 실려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빨라진 거죠. 쫙 허리가 쫙 아팠다가 여기에만 넘어가면 난 이제 못 움직이게 된다 했는데 네네네. 그 순간 근육이 잡아주는 느낌. 여러분들 이제 원고할 때는 확실히 근육입니다. 근육. 맞아요. 운동 저도 요즘에 하고 있는데 뭐 하세요? 그냥 저도 PT를 받거든요. 심피트에서 네. 예, 운동을 받는데 운동만 하면 병이 나갖고 아이고. 예, 근데 편도선염이 있어요 원래. 예, 그러니까 피곤하면 편도선염이 오는데 PT 한 다음 날이면 지금
계속 편도선염이 와서 맞아요. 저 운동을 해야 하는 거. 달리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저 홍남지 교수님 저랑 또 마라톤 나가요, 여러분. 우리 근황 이렇게 길어도 돼요? 아, 예, 그만할게요. 안 길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마라톤 그래요? 얘기는 해야 해. 마라톤 합니다, 마라톤. 여러분, 오늘 방학 특집 근황 시간입니다. 아, 갑자기 바뀌었어, 뭔가. 오늘 두 시간 하고 싶다. 괜찮네요. 밀린 근황 한 시간 하고요. 뭐 안 들으실 분은 그 다음 걸로 스킵하시면 되지 뭐. 그래요. 네. 왜냐면 양쌤과 홍쌤에 대한 사람 그 듣는 분들의 갈증을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유튜브 채널은 제가 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만 자꾸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양쌤이랑 홍쌤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는 게 있어요. 에이, 그래도 화려한 게스트들이 그 자리를 100배 200배 채워주시는데요. 두 분이 제일 화려합니다. 한번 가시죠. 라이브. 나중에. 네, 뭐 화이팅. 그래서 저 그래서 편도선 잘랐잖아요. 아,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절제수술 하는 게 좋겠다고. 전 너무 심각해가지고 네. 그 평소와 비슷하게 엄청 목이 부은 거예요. 네네. 근데 늘 괴로웠기 때문에 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어느 날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아버님이 부친께서 저를 끌고 네네. 동네 병원에 갔죠. 네. 근데 의사가 약간 늙은 의사인데 네. 입도 되게 거칠고 네. 딱 이 동네에서 내가 의사를 평생 했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근데 입을 열어보더니 갑자기 진짜로 쌍욕을 하는 거예요. 네. 야, 미친놈아, 이때까지 왜 있었어? 딱 이러면서 네. 그 자리에서 칼로 이렇게 툭, 이렇게 툭 치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한 게 아니고 붉은 피가 쏟아져 툭 치니까 나와요? 네. 갑자기 천상의 시원함. 아, 진짜요? 후두두 그 아래다 차 있던 거예요. 피와 보름이. 네네네. 뱉어. 네네네. 다음 주 언제 와서 수술해. 딱 그러고. 어머머머. 다음 주에 가서 수술했죠. 그 이후로 괜찮으신가요? 그 이후로요. 네. 그 시즌이 되면 네. 내가 되게 무리를 했거나 피곤하거나 해서 그 시즌이 네네네. 되면 목이 붓고 싶은데. 부을 게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느낌이야? 아까 이 근처였죠. 되게 예민하시다. 편도선 근처. 편도선 되게 예민하셔. 아까 편도선 근처에서 네. 그 느낌이 들어요. 간질간질하면서 자, 우리도 한번 뻑짝지근하게 부어볼까 했는데 어디 갔어? 환승통인가? 그러니까. 야, 너 어디 갔어? 이런 느낌이죠. 애매하다. 부어야 되는데 안 붙는. 전 그냥 데리고 플라시보도 대단하시고 맞아. 상상력이 대단하시다. 네. 진짜 상상 MC도 하실 분이네. 아, 근데 오늘따라 홍남지 교수님이 되게 까칠하시다. 저한테 항상 이래요. 저한테 늘 이랬어요. 아, 평소에는 약간 절제하려는 게 있었는데 오늘은 리미터 해제하셨네요. 네, 왜냐면 양쌤이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깜짝 놀라. 이분은 아,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굳이 말하면 저분은 고질라 같은 분이에요. 네. 킹기도라가 네. 모스라가 양쌤이면 네네네네. 저분은 고질라.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아. 이 세상의 밸런스. 제가 그럼요. 이집트 미남까지 끌고 나왔으니 그걸 끌고 내려오시려면 내려와야죠. 아, 교수님들 라이브 하셔야 되는데 부담감 가지시면 안 되죠. 야, 이집트 홍질라. 미남. 홍질라. 누가 나 칭찬하는 거 누가 또 내 욕하는 것도 못 들어요. 난질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난질라. 다 좋네요. 다 별로. 아, 다 괜찮네. 아, 우리 이제 책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야, 더 해야 돼. 그래서 아직 20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요즘 저희 세 사람은 각자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고요. 근데 정말로 유튜브 오늘 라이브 하거든요, 여러분. 이따가 저녁에 라이브를 하는데 맞다. 그 중요한 근황. 네. 팟캐스트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는 근황. 따라란. 채널 구독자 2,000명 돌파 기념 이종범 사생대회. 맞아. 마감되었고 네. 오늘이 시상식입니다. 네. 네. 아예 그 여러분 아시죠? 모두를 공고하게 뭉치게 만들려면 외부에 적을 하나 두면 되잖아요. 네, 구독자들 모두를 한 마음으로 모으기 위해서 저를 던졌어요. 네네, 훌륭하신 마음가짐. 모두가 저를 농락하면서 신나게 놀더라고요. 네, 깔깔깔깔. 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왔고. 지금 제 옆에 네. 이삿짐 센터 짐 같은 게 한 박스가 놓여 있는데요. 네. 네, 이게 뭔지는 이제 라이브 시간에 예,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참가자들에게 줄 선물, 조공 선물. 이거 재료들. 라이브 시간에 찍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불량품도 막 주고. 그래서 이 그림을 출품하신 누구누구 왔냐? 봐가지고 대답. 손 들면 여섯 가지 도안 중에 뭐 갖고 싶냐? 고를 수 있게 되는구나. 딱 찍어서 그래서 이제 참여한 사람들을 고를 수 있게. 이야. 그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좋네요.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랜덤으로 보내고. 아, 근데 조금 안 좋다. 여섯 개가 다 너무 멀쩡하게 괜찮은데 하나쯤 꽝을 놔둔 다음에 안 오신 분들은 꽝을 줬으면 좋았을 걸. 우승작. 아, 좋은데? 이종범 사생들 우승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랜덤으로 뿌리는 거야. 좋은데요? 괜찮다. 그거 걸리면 이제 나 갖고 싶다. 그거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주시면 배낭에 붙이고 다녀야지. 재훈 같은 건가요? 액땜용 인형 같은 건가요? 하여튼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요즘에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더라고요. 그림 작업 영상도 요즘에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그림 뭐라 그러지? 그림 과정샷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빨리 돌리는 거? 네네. 거기 제가 이제 그림 꿀팁 같은 거 자막으로 달고 너무 재밌어요. 있습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네. 자 이제 24분의 저의 근황을 이만 끝내야겠죠?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본편을 한 10분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최근에 샀던 마침 산 책들을 들고 얘기해보는 수다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산 책. 네, 각자 몇 권씩 가지고 오셨네요? 네. 몇 권을 가져오신 거야? 오늘의 첫 번째, 아, 제가 제일 많군요. 어휴, 왜? 아니 근데 잠시만 여기 네. 교수님 자리잖아요. 우와 진짜 이상한 책 많다. 재밌는 거 많죠. 아 저거는 좋은 책이라고 들었고 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겠다. 어 네, 이런 것도 네, 있네. 네, 네. 아니 우와, 이렇게 신기해. 야한 걸 갖고 오셨어요? 네. 아 너무 야한가? 이거 29금이잖아요. 제가 가져온 책들을 좀 이따 할게요. 일단은 와 정말 많이 보셨다. 되게 신기하다. 신기한 책 많습니다. 그거 저자 아시는 분이세요. 어? 아. 자 오늘의 첫 타자 누구? 한 권씩 돌아가보자 할까요? 아 예 그럼 먼저 스타트를 끊으시죠. 네 저의 첫 번째 시작은요 웹툰스쿨 오랜 청취자분들께는 익숙한 이름 바로 권혁주 작가님께서 최근에 내신 책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지나갈까 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한 권 샀는데 보내주셨어요. 바로 OUI에서 나온 권혁주 저 10대의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나 어떻게 할까? 야 제목 잘 지으셨다. 아 이게 시리즈예요. 그래서 10대 영화감독이 되고 네. 싶은 나 어떻게 할까? 10대 삐삐삐삐가 되고 싶은 나 어떻게 할까? 아, 그죠. 아, 네. 뭐 10대 뭐 유튜버가 이런 거 됐죠. 지식은 모험이다 시리즈의 15권이래요. 권혁주 작가님은 우리 웹툰스쿨의 초기 멤버였고 그쵸. 엄밀히 말하면 제가 영입된 건 거 아세요? 아 그래요? 권혁주 작가님이 유승진 작가, 김태권 작가와 함께 구상한 첫 팟캐스트였어요. 아, 그러면 궁극의 플롯이었어요. 근데 이제 해도 재미가 없는 거지. 생각을 해봐요. 와, 막말한다. 그 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면 유익하고 재미없죠. 얼마나 유익하겠어. 아, 하지만 재미가 없지. 김태권 작가님이 이 중에선 내가 제일 웃겨 그러면서 기뻐하셨을 텐데. 그 자체가 이미 포스트 아포칼립스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뭔가 좀 자기들이 유익함을 담당할 테니까 입 잘 터는 사람 하나 데려오자 해서 저를 데려온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공격적 M&A를 통해 이 정도면 웹툰스쿨 안에 코너로 넣은 거거든요. 권혁주 작가님의 큰 어떤 족적이 있는 거죠. 이곳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0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나 어떻게 할까? 얇은 책이고요. 저 딱 한 30, 40분만에 다 읽었어요. 그럴 수 있을 만한 얘기니까? 책이네요.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유익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역시. 와 이거 진짜 유튜브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하나씩 어떻게 보여드리면서. 생겼는지 예. 검색해 보시면 표지 네. 예뻐요. 네, 부디 운비처럼이나 그 또 뭐죠? 싱커보다 더 잘 팔리기를. 아 이러면 안 되나?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혁주. 하지만 혁주 형은 나 사랑하는 거 알죠? 아는 사람 책이라서 일단 소개를 하고 시작했고요. 네. 이제 진짜 책을. 네, 아, 저 위에 있는 책 빨리 소개를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게 굉장히 찬반이 갈리더라고요. 어, 네. 그래요? 자, 이제부터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져온 저의 책들 중에서 읽은 책과 읽을 책으로. 아, 좋다. 마침 산 책들이니까. 아, 맞아요. 고르세요. 아까 저는 제일 위에 있는 저 책이 뭐냐면요. 최강의 식사라는 책인데 한번 다이어트나 식이나 특히나 이제 저탄고지라는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종류의 책이거든요. 근데 저 책이 찬성을 하는 사람은 바이블처럼 옆에 끼고 살고 그렇습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은 저런 거 보면 몸이 망가져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찬반이 갈려서 저는 늘 궁금했어요. 저게 왜 그러냐면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운동 없이 뭐 살을 빼는 건 그렇다 치고 IQ가 20 올라간다고 써있거든요. 저건 약간 갸 자, 일단 네. 이 최강의 식사라는 책은요 키토제닉 다이어트 흔히 우리가 저탄고지라고 알고 있는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읽을 책입니다. 그렇군요. 읽은 책은 아닙니다만 아, 네네.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한창 몸을 만드는 시기잖아요. 네네.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근데 이 최강의 식사라는 책이 한쪽에서는 성서 한쪽에서는 맞아요. 악서로 불리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건 맞는데 네. 악서로 말하는 사람들의 내용 하나하나를 네. 잘 들어보면 네. 이 책을 완벽하게 읽은 사람들은 다 반박할 수 있다 정도가 그렇군요. 있어요. 뭐냐면 근데 이거 사실 이 최강의 식사 저탄고지 막 이런 네, 다이어트 네. 쪽 책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이 모든 책들의 방향성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무엇인가요? 빨리. 빨리에 맞춰져 있어요. 네, 빨리 뺀다. 네네. 네.
편하게 뺀다. 저는 빨리와 편하게를 믿지 않습니다. 저도 안 믿어요. 그러게요. 저는 항상 빨리와 편하게는 불가능하거나 보통 마흔 전후로 안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책의 표지를 보고 네. 안 좋아했어요. 2주 다이어트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면 이렇게 제가 해설을 안 넣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2주 다이어트라고 써 있습니다. 이 책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하신 분의 말에 의하면 네. 이 책의 내용은 네. 이 책의 마케팅의 희생자다. 그런 종류의 네. 책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 제 방에 꽂혀 있는 당신도 해리포터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럼, 책이라거나 J.K. 롤링 같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군요. 아, 그 책 되게 멀쩡한 책이거든요, 여러분. 네, 자, 훌륭한 제목이 좀 그렇네요. 네, 어그로를 끌었죠. 네, 원래는 SF 판타지 쓰는 법 정도의 책인데 네. 제목이 당신도 해리포터를 쓸 수 있다. 저작권은 괜찮은가 같은 느낌이. 네, 실제로 최강의 식사 이 책도 이 안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들은 굉장히 눈여겨볼 것들이 많은데 우리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용도로 샀냐면 네네. 알고 싶었어요. 메커니즘을. 그 다음에 판단은 내 몫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에 대해 정말 잘 쓰여졌다는 평은 거의 비슷하게 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편하게 빼는 쪽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그때부터는 무리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네.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완전 무결 2주 다이어트 뭐 IQ 20 어쩌고 이런 거 다 걷어내고 3년 정도 길게 가기 위해 먼저 알고 싶다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좋은 정보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던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저번 겨울방학 때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근데 살을 뺀다는 느낌보다는 뭔지 궁금했어요. 어떤 네. 건지. 저도 이제 내용 네, 거의 그래서. 다 이 책은 안 읽었고 이 책을 깊게 읽으신 분의 강의를 여러 번 들었더니 대충 이제 대충 네 뭔지는 알겠어요. 분위기 나겠거든요. 네네. 어떻게 탄수화물 말고 지방을 에너지로 쓰냐 뭐 이런 얘기 결국은 이 얘기인데 맞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네.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한 달 했을 때 몸의 제일 큰 변화는 몸이 굉장히 민감해졌었어요. 뭐에 민감해지냐면 상한 거, 약간 안 좋은 거 아니면 이제 몸에 좋지 않은 거 이런 거에 바로 몸이 반응을 해갖고 네네. 약간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와서 근데 그게 이제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좋은 그쵸. 것만 먹었더니 네. 그랬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전 매우 불편했어요. 왜냐면 약간 상할랑 말락한 게 평소에는 다들 먹어도 별일 없는데 약간 선도가 떨어지는 회 이런 걸 먹으면 바로 탈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그 있어요. 그 변화 과정 중에 맞아요. 예,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몸이 됩니다. 네, 실제로 저탄고지에 그래서 지방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상당히 몸이 취약해지게 되는데 문제는 지방을 여기서 말하는 만큼 챙겨 먹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니까요. 네, 목초만 먹고 자란 소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무슨 기버터 뭐 이런 거 먹어야 되고. 앵커버터, 기버터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구나.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먹되 네. 술과 밥만 통제하고 나머지는 운동을 죽을 때까지 한다. 이런 네. 심플한 정도. 아주 좋죠. 이거를 길게 하면 다 오케이.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그 아무튼 참고서용으로 샀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제 첫 번째 책은 네. 최강의 식사라는 책인데요. 여러분에게 권하거나 뭐 판매하려는 용도는 아니고 왜 샀다 정도. 진짜로 마침 산 책이기 때문에. 아, 사시겠는데요? 예.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예. 네. 이렇게 자,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타자. 저요? 네. 네. 아, 저는 이거 마침 산 책은 아닌데요. 마침 본 책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저희 자녀, 저의 자녀 중 한 명이 영어 책이 아주 아기들이 보는 영어 책을 읽고 뭐 문제를 푸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아, 연습 그 문제집이에요? 아, 문제집은 아닌데? 학습지? 예, 이런 책이에요. 그냥 얇게 나온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영어로 된. 그러니까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이렇게 쉬운 책을 배우는 거죠. 뭐, Anna is sad, 뭐 이런 거요. 근데 그림이 너무 예뻐요. 그쵸? 그림책이 네. 너무 예쁘다. 네네. 근데 이 책은 영화 Frozen,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Frozen의 그, 프로즌을 각색했다고 해야 되나? 아, 어린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정말 아주 간단한 단어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읽으면서 제가 와 이렇게 네. 내용을 담긴 담았는데 정말 맥락 다 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들한테 엘사가 어떤 여자로 비춰질까? 아, 생각이 그 갑자기 들었어요. 아, 궁금하다. 네, 네. 내용을 후려쳤어요? 네. 읽어보시면 뭐 갑자기 뭐 네. 둘은 행복했어. 근데 누구는 슬펐어. 네. 처음에 네. 뭐 한스는 네. 멋있었어. 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네. 그러다가 근데 사실은 배드했어. 막 이러면서 나오나요? 문장들이 이래요. 네. Winter ends. Summer starts. 단문. 오 좋다. 네. Anna's act of love.
네네. 너무 짧아. 정말 짧아요. 엘사 헤저 팰러스. 너무 짧다. 그리고 좋네요. 네, 재밌겠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네. 네, 네, 엘사가 네. 안나에게 네. 아이스 블래스트를 줘서 네. 굉장히 그 얼게 네. 만든 거잖아요. 네, 언니인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이 진짜 이대로 이해를 한다면 엘사 시스터는 완전히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네, 네. 제가 요즘에 그 작법 책을 쓰려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을 막 정리하면서 보다가 네. 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작법을 하는 것, 이야기를 만드는 거는 하나의 뭐 레고 블럭으로 뭐 집을 쌓아서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근데 얘네들은 듀플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또 절묘하다, 네. 절묘하다. 와, 지붕까지 절묘하다. 딱 만들어져 있고 네네. 벽까지 딱 만들어져 있고 문도 달린 그런 그 벽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블럭만 있으면 집이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그 듀플로 블럭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근데 그 대신에 개성이 없고 네네. 그리고 누가 만들어준 대로밖에 이해할 수 없고 네, 근데 그게 점차 좀 발전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작은 레고 블럭으로 내 그쵸? 개성을 살릴 수가 네네네. 있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 벽에 이런 울퉁불퉁한 게 있었어. 네네. 여긴 사실 구멍도 있었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이 보게끔 이해하게끔 만들다 보니까 원래의 이야기가 그렇게 굉장히 좀 투박하게 보여지더라라는 게 인상적으로 느껴져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좋네요. 네. 랜덤하우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외국 책이고요. 레디 투 리드 시리즈의 스텝 1입니다. 디즈니의 프로즌이라는 제목으로 달고 있고 말 그대로 겨울왕국을 가지고 만든 동화책인데 그림책인데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 스토리 공부를 하던 초반부에 제가 스토리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에는 영화를 분석을 하면서 스토리의 뼈대를 알고 싶었는데 너무 쪼렙이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뼈대를 보려고 구성을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네네. 드라마를 봤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따라가서 동화책까지 갔었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동화책으로 갔더니 구조가 보이는 그쵸,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심플하게 되어 있는 이야기 쪽으로 조금씩 가면서 이야기의 구조와 뼈대를 본 다음에 다시 역으로 올라왔거든요. 네네네. 복잡한 이야기로. 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아이를 위한 그림책, 동화책 같은 경우에 스토리 공부하시는 분들께 좋은 참고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이게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구나. 네, 사실 디즈니에서 나오는 거는요. 되게 이거보다 정말 순차적으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수준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스텝 인투 리딩의 레디 투 리드의 스텝 1이잖아요. 스텝 2에도 프로즌이 있고 스텝 3에도 프로즌이 있고 좋다. 또 그것 이런 버전 말고 양장본이라고 하나요? 앞뒤가 두꺼운 그런 식으로 돼서 글자가 한 5줄에서 10줄 되는 그런 식의 또 프로즌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또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가서 보시면서 좋다. 애니메이션을 전체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갑자기 이걸 보는데 아니 이걸로 진짜 스토리 쓰는 연습해도 되겠어? 라는 네네.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저 대학원 때 저보다 1년 먼저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어디서 있더라. 뭐 아무튼 그 교육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그 선배이자 뭐 친한 동생이 있는데요. 뭐를 갖고 졸업 논문을 썼냐 하면 스토리 리텔링을 갖고 썼어요. 그러니까 유아들이 하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래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본 다음에 자기가 계속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리텔링. 리텔 하는 거죠. 이제 다시. 근데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저는 방금 설명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아이가 혼자 볼 거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종류의 책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까 얘가 얘한테 아이스 블라스트를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애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엄마가 왜 그랬을까? 그럼 안나가 미워서 안나가 왜 미웠을까? 안나가 안 놀아줘서 뭐 그러면 이제 안나가 안 놀은 게 아니라 엘사가 안 놀았지. 그럼 그게 필요한 책인 거죠. 그러니까 채워나가라는 공백이 맞아요, 맞아요. 있는 종류의 책이라서 말하자면 이제 어떤 종류의 원고를 봤을 때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종류의 원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그거 아직 나레이션 레이어가 안 올라갔어요. 나레이션 레이어가 올라감으로써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종류의 책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러니까
책이 우리는 누구나 다 혼자 읽는 종류의 책만 봤기 때문에 저렇게 누가 옆에서 같이 읽어주는 옆에서 테를 해주거나 리테를 해줄 존재가 있는 책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데 그렇구나. 아이들의 책은 대부분 리테를 해줄 누군가가 붙어 있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완전 깨달았어.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진짜 논리적인 개연성이 네, 네.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모르는 애들이 보면 진짜 엘사 너무 나쁘게 볼 것 같다. 이상한 사람이죠. 네.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사실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뜸은 뜸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왜 엘사가 그랬지? 왜 안나가 그랬지? 네, 하고 네. 다시 역산해서 자꾸만 물어볼 수 있게 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맞아. 생각할 여지도 네, 많고. 그게 바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네, 연습할 네.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나 너무 놀랐어 지금. 리테일 해야 되는 이야기의 개념을 애가 없어가지고 몰랐구나. 그런 거 저도 네, 몰랐는데 네. 그 대학원에 그걸 굉장히 심층적으로 연구한 친구가 대학원이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맞아요, 분야를 맞아요. 연구한 사람이 네. 옆에 있으면 대학원 좋죠 그런 거. 구연동화를 네. 해주시나요 홍쌤? 저는 하죠. 구연하세요? 네, 네. 좀 보여주면 안 돼요? 네, 이거 말고 되게 좀 긴 한국 동화책이 있다면 나중에 연기해줘요? 연기? 아 저는 네 그렇게 많이 해줘서 첫째 때는 되게 그렇게 많이 해줘서 첫째가 책을 읽을 때 목소리도 다르게 막 읽고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둘째 때는 약간 대충 했구나. 대충 너무 그렇게 해주니까 기대를 하더라고요. 팟캐스트 기계 나레이터가 읽어주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되게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첫째 때보다는 확실히 좀 그냥 되게 막 담백하게 읽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둘째들이 항상 손해봐. 너무 기대를 해서 첫째가 아, 왜 그랬어?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감정이입을 이상한데 하고 계셔. 왜 내 아들이에요? 동생이 둘째들한테 감정이입했어. 내 아들이에요 네. 나왔어. 근데 네. 되게 재밌는 게 좋은 게 첫째가 학교에서 네. 드라마 수업을 하면 네, 네. 네,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네, 예, 어디로 엄마가, 네. 흩어지지 않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마가 막 이렇게 해주면서 그걸 그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감정을 넣어서 대사를 읽어요. 둘째는 못하잖아. 네. 아니요 그거 잘하더라고. 감정이 그만. 형아랑 엄마가 그래도 조금씩 하는 걸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꼭 안 해줬어도 됐나? 뭐. 그래 뭐 딴 데 가서 얻을 수 있겠지. 둘째들은 항상 그런 거예요 원래. 아 쓸쓸해지네요 갑자기. 죄송해요. 힘내라 둘째. 둘째한테 더 잘할게요. 아닙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자 그러면 양쌤이 아 제 차례인가요? 아니, 전, 정리를 네. 정리를 하자면 네. 홍쌤이 가져온 첫 번째 책은 아이들을 위한 동화 느낌이지만 리테일이 필요할 만큼 많이 빠져있는 네. 디즈니판 그림책 버전의 겨울왕국이었습니다. 네. 네. 그쵸. 예. 네. 그리고 저는 원래 갖고 온 책이 따로 있는데 무릎 위에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출장을 갔을 때요. 네. 이제 설렁설렁 돌아다니다가 그 소년 점프를 샀어요. 편의점에서. 소년 네. 점프. 예. 네, 소년 점프를 사 갖고 이제 그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또 설렁설렁 읽고 있었는데 원피스를 봤는데요. 원피스 51화가 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이 아니라 출장입니다. 일 때문에 가셨어요. 네, 네, 네. 어쨌든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보는데 원피스 51화가 있어 갖고 51화? 왜 51화가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몇 화인지 모르지만 엄청 그러니까요. 아무튼 매우 많은 그러니까. 화수일 거예요. 최근 화는. 그래 51화가 뭐냐 하면 제목이 로로노와 조로 바다에 지다라는 제목이에요. 얘가 바다에서 진 건 굉장히 오래전 한 10년 더 됐죠. 예, 그때 매해는 미호크에게 졌잖아요. 예, 예, 바로 그 화예요. 그 명품 명화로 일컬어지는 예, 그 화인데요. 그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도비라라고 불리는 그 표지 사진 표지 그림도 좀 이상하진 않아요. 훌륭한 그림인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보니까 많이 달라요. 재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요약을 하자면 소년 점프에서 뭘 했냐면요. 뒤에 보면 커버 코믹 프로젝트라고 해서 노래를 왜 누구 곡을 네네네. 누가 커버한다고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단발머리를 뭐 누가 뭐 커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듯이 만화를 커버하는 특집을 만들어서 원피스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화를 다른 만화가가 연출부터 그러니까 콘티부터 아예 싹 다시 써서 싹 아예 새 원고를 만들어 싣는 재미있는 기획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51화째인 거예요? 예, 이제 1타가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화 중에 하나인 이 로로노와 조로 vs 이제 미호크의 네, 그렇죠. 화인 51화가 이제 1탄이고요. 아. 계속 이어서 이제 2탄, 3탄 하려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커버 코믹 프로젝트가 꽤 화제가 됐었어요. 아는 분들 사이에서는 네. 그 원피스가 약간 동력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때쯤에 네. 어떻게 이 콘텐츠를 재생산할 것인가 네. 고민하셨던 게 좀 흔적이 보이고 네. 다른 동료 작가들이
분명히 봤을 거고 그쵸? 자기마다 손에 꼽는 에피소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다시 그리게 프로에게 맡겨보자라는 그 기획은 사실 뭐 기획적으로 전 좋았다고 보고 재밌죠. 그리고 네. 원피스 정도가 아니면 하기 힘든 맞아요. 기획이죠. 네. 네. 드래곤볼 정도, 원피스 정도, 슬램덩크 슬램덩크 정도 이 정도가 네, 아니면 네. 안 되는 그래서요. 예, 그래서 1타가 누구였냐 하면요, 이제 보이치 작가, 보이치 작가 네. 이제 한국의 이제 작가분이시죠. 예, 이분이 1타를 맡아가지고 원고를 다시 하셨는데요. 어, 예, 일단은 이 화 자체가 굉장히 간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면 비속어 죄송합니다. 예, 그런 화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보이치 작가님이 다시 한번 나의 간지를 보여주마. 그래서 자기 버전의 간지 연출을 막 있는 대로 그냥 다 쏟아부으신. 정말 때려박았다고 네, 때려박았어요 진짜.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이거를 아직은 못 해봤는데 원래 이제 그 오다에이치로 작가의 원고랑 저는 나란히 놓고 한번 연출을 비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해보면 조금 연출적인 공부로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겠네요. 아마 이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라고 저랑 같이 총 이제 출장을 갔던 부총장님을 네. 모시고 수행 만화 애호가님 네, 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냥 만화 애호가님이시고요. 저희 네, 저희 네. 특집 코너의 게스트이기 때문에 맞죠. 예, 네. 저번에도 왜 나오셨죠? 예, 여하튼 예, 그분이랑 이제 같이 갔는데 이제 예.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왜 옆에서 졸고 계셨는데요. 제가 이거 보세요! 막 그러면서 이런 기획을 해요! 그랬더니 딱 보시더니 역시 연륜이 느껴지는 진짜 한마디로 단행본 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조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거 모아서 단행본이 나오려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예, 했어요. 그렇겠죠 아마. 네, 재미있었습니다. 조나님은 늘 피곤하십니다. 아니 근데 너무 일이 많으시고요. 가장 활력 있는 순간은 저희 팟캐스트 녹음할 때. 맞아요. 그러신 맞아요. 것 같아요. 진짜 애정이 뿜뿜 느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점프를 다 갖고 오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원고만 싹둑 잘라서 갖고 왔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한국 작가이신 보이치님께서 그 점프에서 연재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자, 이제 저의 두 번째 한 바퀴 더 돌게요. 네. 이 책은 네. 제가 마침 산 책은 아니고 선물 받은 책입니다. 아, 저도 그 책 너무 보고 그 싶었는데. 책, 네. 바로 장르 대백과의 진행자이자. 네네네. 청강만화스쿨,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의 웹소설 책임교수이신 네. 전혜정 교수님께서 선물해주신 주다스 나의 살인자에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작가의 소개를 읽는 것으로 거의 설명이 돼요. 장난 아니죠. 읽어볼게요. 네. 아스트리드 홀레이더르라는 지은이가 있는데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배적이던 1965년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다.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를 꼭 닮은 오빠로 인해 위태로운 삶을 살았다. 가정폭력, 여성차별, 각종 범죄 등 불우한 환경을 딛고 변호사로 성장한 그녀는 치밀한 준비 끝에 네덜란드 최악의 범죄자이자 다수의 살인을 교사한 친오빠 빌럼 홀레이더르를 법정에 세운다. 나의 살인자에게는 그녀가 폭력과 범죄로 얼룩졌던 성장기의 상처를 안고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강인한 삶의 의지를 전하는 동시에 주도 면밀한 준비 끝에 변호인이 아닌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친오빠를 단죄하는 고통스러운 심정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다. 오빠 빌럼은 교도소 안에서 작가 아스트리드의 살해를 지시했다. 그녀는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살해의 위협을 피해 숨어서 살아가고 있다. 무서워. 자신의 친오빠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이 뒤쪽에 보시면 한 대학의 교수님께서 이렇게 책에 대해 소개하셨어요. 이 뒤에 있는 그 인용 문구가 나는 여전히 오빠의 살해 목록 1순위다라는 건데 이 책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서전적인 기록이다. 그렇죠. 이 작가 본인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면서 그쵸. 현재는 변호사이자 작가가 돼서 르포 형식으로 쓴 책인데 거기에 이제 자전적인 기록 형식으로 쓴 거죠. 아동기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지만 성장하면서 사이코패스가 된 오빠 빔의 오빠 빔 여기 아까 나왔던 그 빌럼 그 빔의 생각, 감정, 행동을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기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위험한데 사이코패스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하거든요. 맞아요. 네. 사이코패스적인 그 기질이 매우 발현돼버린 오빠의 어떤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제목이 나의 살인자에게인데 이 책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가정폭력적 환경 안에서 자랐는데 나는 변호사가 됐고 오빠는
최악의 네덜란드 최악의 살해범이 되었는가. 심지어 그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 과정을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거의 몇 페이지야? 500페이지가 달합니다. 홀레이더를 가족 사진을 제일 뒤쪽에서 보면 아 정말 너무 천진하게 생긴 남매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쪽 끝은 희대의 살인마가 되고 반대쪽 끝은 그 오빠를 법정에 세운 여동생 변호사가 되거든요. 그런 어떤 뭔가 되게 묘한 기분을 느끼게 돼요. 그러게요. 그래서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이건 이게 읽을 책이 아니고 읽은 책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일단은 글이 재밌고요. 모든 사건이 긴박하고 르포기 때문에 논픽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 벌어졌던 일이고 결말을 알고 보기 때문에 좀 덜 쫄려요. 물론 현재도 피해 다니며 살아가고 있다는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프지만 결국은 법정에 세우는 성공했고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가 된 오빠예요. 사이코패스로 점점 더 발현하는 오빠의 과정을 잘 보여주거든요. 약간 무서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자기의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자기의 남편이 있고, 네. 자기 오빠가 있고, 오빠 네. 아내가 있고, 네, 네. 자기의 여동생의 남편이 있고, 어떻게 호칭이 뭐지? 자기의 여동생의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살해하려는 네네. 과정에 나오거든요. 네네. 오빠가. 네네.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 상황에서부터 초반이에요. 초반. 네네. 거기서부터 점점 손을 따물지면서 뒤쪽에 점점 밝혀지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에게 많은 어떤 뭐라 힌트를 줬던 제가 막 인간애가 떨어져가지고 네. 막 뭐라 그러지? 되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인간애가 떨어졌을 때 이걸 봐야지 이러면서 인간애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아요. 그분은 약간 좀 잔인한 면이 있어요. 아, 바닥까지 가봐 이러면서 전혜준 교수님 답다. 아 근데 독은 원래 독으로 치료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독치독. 저 되게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네. 저의 어떤 타입을 잘 아세요. 그래서 어디 한번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보고 오렴 이러면서 딱 줬는데 매우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은 다산 책방에서 나온 주다스 나의 살인자에게 아스트리드 홀레이더르 지음 김지원 옮김입니다. 17,000원인데 500페이지 가성비 끝내주네요. 오, 그렇네요. 안 비싼데 500페이지나 해. 심지어 재미있습니다. 자 다음 타자. 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오늘 두 바퀴 돌면 끝나겠는데? 네 그러게요. 방학 한 번 더 할까요? 좋아요. 아니 이분들이 아, 저는 그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엄기호 쌤의 책이에요. 네 근데 이 책이 나온 지는 좀 됐어요. 2016년 11월 이쯤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올 초에 좀비 사회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현대 사회의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정함 혹은 지금 세대들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 불안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책,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드리는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사두고 네. 계속 책장 안에 두고 안 읽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게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책장을 둘러보다가 왜 할 일이 많을 때 그러잖아요. 책장에 아, 이렇게 둘러보면서 혹시 네. 내가 이 책은 왜 샀지? 뭐 이래서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책이 계속 눈에 거슬려서 네. 아, 그래 내가 이걸 안 읽었지? 왜 안 읽었지? 제목은 진짜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요. 읽어보고 싶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네요. 그래서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단숨에 계속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좀비 사회학을 안 읽었어도 됐겠다. 내가 이 책을 먼저 봤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에 대한 책입니까? 이것도 궁금하다. 역시나 좀비 사회학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서 남을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왜 세상을 리셋이 돼야지만 나는 살아남은 아, 다 같이 죽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나만 죽을 수 없는데 나만 죽기는 억울하니까 세상을 리셋하면
뭐 어차피 똑같이 또 출발선상에서 다 같이 설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아주 어떤 극단적인 어떤 심리 상태. 네네. 아 왠지 이종범 작가님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주제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분이시니까 네네.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네네. 그런 일들 이분이 계속 쓰신 책이 그런 책이에요. 계속 사회에 대해서 네네. 궁금해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 내리시면서 정리를 해가셨는데 그런 것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저자는 그 이유를 뭐라고 봐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 이 세상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역사를 믿지 않는 데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를 네. 믿지 않는 데서 온다. 네.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인과성이 모든 사회적인 어떤 이기주의? 그러니까 누구나가 가진 자는 더 갖고 싶어하고 나누려고 네. 하지 않고 그것을 옹호해준 어떤 사회적 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되게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이거였는데요. 네네네. 되게 이 사회가 어떻게 인간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게 혹은 나라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들었겠는가. 네네. 그거는 모두 이 사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할 거야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국가는 나에게 다른 나라가 침략해도 안전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을 갖고 삶의 인과성은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내가 태어나면 돌잔치를 하고 8살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때가 되면 대학을 가서 졸업하면 당연히 기업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 이게 어떤 우리 삶의 어떤 근대화의 그 인과성이었다면 즉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그쵸,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삶 그리고 삶이 인과성에서 인과적인 어떤 그러니까 스토리처럼 네. 정말 이 마지막에 행복하려면 앞에 이런 것들이 다 채워져야 돼 이런 것들을 약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되는 유동적인 흐르는 그쵸. 삶 네네네. 이런 것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회 내에서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것 진짜. 때문에 소리쳐 아우성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네, 너무 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회에 걸어가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언제 어느 순간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성, 그 우연, 내 삶이 우연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삶은 불안정하게 바뀌고 이 사회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다 뭔 소용이야라는 말을 하게 만드는 맞아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회가 단단히 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말 안전망 구축이라는 제도를 잘 만들어서 네. 뭔가 거기에 취약한 사람들을 잘 구제해내야 되는데 네네네네. 그것들을 자꾸만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 어떤 정치 논리로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하고 공산당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 네네. 이런 쪽에 작가님들이 네. 보통 자기 나름대로의 진단을 내린 후에 자기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곳이다라는 제안으로 끝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홍박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우리 그분 유시민 작가님 네, 이런 분들은 네, 뭐 이제 네. 어떻게 살 것인가 보시면은 똑같이 이 사회를 어떻게 분석하고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제안하잖아요. 네. 염기호 작가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제안을 하세요? 글쎄요. 거기까지 하지 않았는데 네, 나중에 다 보시고 저 끝에 좀 남았으니까 이제. 네, 끝에 좀 남았는데요. 네. 전 너무 공감이 가는 것이 흔히 우리가 부조리라고 부르는 말이 있죠. 네. 부조리란 단어. 그 부조리, 조리지 않다라는 말은 이야기적으로 보면 개연성의 파괴인 거잖아요. 근데 이야기에서 개연성이 파괴되면 재미가 없어 덮으면 그만인데 내 삶에서 개연성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인생이 망하고 열심히 노력 안 했는데 인생이 대박나는 걸 보고 뭐 이런 어떤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오는 네. 부조리가 가장 문제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요즘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차드 세넷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저 그분의 글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재능에 관해서 쓴 책이 있어요. 오, 네. 네.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본인은 되게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약간 가난하게 삶을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본인한테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네네. 늘 피아노를 배우면서 살았대요. 피아노였나 첼로였나 아무튼 음악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겐 재능이 없구나
를 깨닫게 됐대요. 그거 느끼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게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고 새드엔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분은 끝까지 지금까지도 그걸 취미로 갖고 계세요. 그럼 해피엔딩이네. 네. 근데 그분이 살았던 그러니까 그분은 백인이신데 살았던 곳이 할렘가.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본인은 백인이지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얼마나 사회적 안정망이 구축이 안 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가를 많이 보면서 살았는데 그들한테 항상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성공한 멘토라고 해서 선배들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네. 어떤 멘토가 아, 나는 의사가 됐는데 말이야. 내가 뭘 잘하고 뭘 잘하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되게 회의감을 느꼈대요. 저 사람은 타고난 재능으로 저렇게 저만큼 성공한 거잖아. 그렇지, 있지. 우리는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그럼 당신만큼 되지 못하는 거야? 왜 디테일을 알려주지 않지? 라는 것에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졌대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재능이 뭐지? 재능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평등한 거 아닌가? 아. 약간 네. 난 왜 너무 익숙한 느낌이 들지?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제 강연 다닐 때 제가 늘 하는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재능에 대한 이야기. 네. 너무 공감 가는데? 네. 그러니까 그 재능 자체가 타고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네. 다이아몬드 수저, 금 수저는 이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발선을 훨씬 더 앞당겨서 이 사람은 뭔가를 얻어지게 된 거죠. 네네. 근데 사회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시스템을 갖추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게 한다면 뒤처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뒤처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그냥 평범할 그쵸? 따름인데 네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그 좀 고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회학자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고난 재능이나 아니면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 것에 뭐 찬양하거나 그런 것들을 집중하기보다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훈련을 해서 네네. 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야 될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훈련 이런 것들을 잘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특히나 불우한 사람들, 그러니까 네네. 뭔가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되게 설득력이 있었고 설득력 있게 전개를 했나 보군요. 네네. 본인의 겪은 어린 시절 일들을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서 네,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에요. 네,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누군가한테서 너는 좋은 살기 좋은 사회, 그러니까 좋은 사회가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고 되게 띵한 적이 있어요. 네. 보통 그렇게 큰 질문을 한 문장으로 던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가끔은 무례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놀라죠. 네, 네. 그래서 잘 저는 그런 질문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 질문을 받은 게 한 10년, 15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저의 답은 그거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살기 좋은 사회를 좀 심플하게 정리하자면 선천적 결함을 후천적으로 보정할 방안이 많은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게 네. 시스템이라는 건데 맞아요. 그런 쪽에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일단 작가님이군요. 작가님이라보다는 사회학자님. 사회학자? 네. 네. 그래서 그분의 다른 저서를 보면 뭐 만드는 인생에서 만드는 것, 뭐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교육으로서 얼마나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을 완벽하게 따라잡지 못해도 교육으로 얼마나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주면서 중상 정도의 수준까지 올려놓을 수 있지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는 아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덕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렇죠. 정리하자면 홍란진 선생님의 라운드 2는 엄기호 지음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창비 창작가 비평에서 나왔군요. 나온 지 꽤 된 책인가요? 2016년 10월? 11월? 그때쯤 나왔어요. 얼마 안 됐구나. 네. 아무튼 이 책도 현재 이 사회가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책인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양쌤의 라운드 2 무슨 책입니까?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군요. 이것도 정말 그냥 아무 휴식병 없이 마지막이구나. 나의 비장의 무기를 못 꺼냈네. 아 정말 무기인데 저거. 방학감 더 해야겠네. 아무튼 네. 네, 그 출판사 에디터가 알려준 책 쓰기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저 되게 사셨어요 혹시?
이북으로 샀습니다. 아~ 왜 이북으로 사면 좀 덜 뭐 부끄럽고 이런. 아, 아니요, 그게 지으세요? 아니라 홍남주 교수님이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고 싶으셨던 네, 거예요. 맞아요. 방금 그 맥락. 아, 그런 거예요. 왜냐면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읽어보고 싶었어요. 전 보면서 홍남주 교수님 보시면 좋겠다, 좀 마음의 짐을 많이 더시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 책의 표지 제목은 그 자체로 네. 그 기본방을 하고 가네요. 아, 그렇죠. 좋은 책이에요. 예. 가장 그 공신력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러게요. 책을 어떻게 쓰냐고? 내가 책을 내는 사람이니까 안다. 이거 이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웹툰 작가가 알려주는 웹툰 작가 되는 법이 아니라 웹툰 PD가 알려주는. 그렇지. 혹은 이제 뭐 김중구 편집장이 알려주는 웹툰 작가 되는 법 같은 거인 거예요. 완전 사고 싶다. 네. 그러니까 사겠다, 전혀. 진짜. 네. 나 말하거든 사고 싶어. 그렇죠. 예, 네,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만 하면 뭐 대대손손 뭐 백년을 가는 엄청난 명저가 나온다 뭐 이런 책이 아니라. 책을 쓰고 싶으시다고요? 부터 그냥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여기에 홀려서 산 대목이 있는데요. 네네. 본인한테 책을 쓰겠다고 이제 메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낸대요. 네, 메일을 보내는데 뭘 보낼 것 같으세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목차라든가 아니면 뭔가 제안서라든가 기획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보낼 것 같으시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이 제일 많이 받는 건 이런 거래요. 메일이 딱 왔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범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안 좋은 예시일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유럽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 권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끝. 끝이에요? 내용 없이? 그냥 그런. 근데 그러니까 유럽에 갔다 와서 좋았다라는 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뉴스인 네네네. 건 거예요. 네. 그래서 답변 이렇게 보내고 싶네요. 그 책 나오면 꼭 연락 주세요. 아, 예. 여하튼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 방금 그건 아마 제가 기억에 의지했기 때문에 약간 그 뭐, 오버와 날조가 있었을 수는 있는데요. 그건 흔히 있는 일이고요. 여하튼 예, 그런 부분 이 제 그거랑 이제 또 뭐가 있었지? 아, 맞다. 그리고 그걸 물어본대요. 요즘에는 책을 내고 싶다고 얘기하면 이제 조금 진행을 하다가 이 책을 몇 부 정도 팔 수 있을 것 같냐 같은 걸 물어보면 이제 뭐 60만 부?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갖고 왜 60만 부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군 장병 60만 명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아. 예. 굉장히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네. 그런 예시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자기가 어쩌고 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인데 전 동창회원들이 다 사게 되면 2천 부는 팔 수 있다. 뭐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신다고. 나름대로 지금 머리를 계산을 쓰고 하신 거잖아요. 나름대로 뇌를 뭐 작동시켰지요. 하죠. 네, 네. 나는 그렇게 대답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다. 해병대 삐삐기 전후에 100부 구입 예정. 로타리 클럽 회원 100부 구입 예정. 뭐 네. 그거랑 이제 뭐 자기 거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을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1년에 30만 부는 나간다. 왜냐면 30만 명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다 살 거라 생각하신 거구나.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게 아. 굉장히 의미가 없다. 뭐 그런 거를 일단은 그런 꿈을 산산히 깨주는 이런 부분이 홍남주 교수님이나 이종문 작가님 두 분이 책을 쓰고 계시니까 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기는. 그럼 요리책을 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50억이 있어. 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막 이런 그 뭔가 겉으로 들으는지 못하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 뭐 이런 우월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어, 되게 좋은 효과인데요? 그렇네요. 네, 아니 솔직히 말은 안 하시면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뭐 그런 좋다, 거랑 좋다. 이제 이런 거 글쓰기와 책 쓰기는 다르다. 막 명문 아름다운 문장 뭐 글쓰기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한다. 중요한 건 담겨 있는 콘텐츠가 중요한 거지. 요즘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문장이 우선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뭐 유럽 여행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서 책을 내려고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빠르고 네. 뭐. 저는 글솜씨가 없어서 일단은 글짓기 학원부터 이건 너무 느리고 그렇죠. 그냥 콘텐츠가 있다면 그걸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목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어디였냐면요. 콘텐츠에 자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목차를 조밀하게 짜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으로 끝이 아니라 1장 그 내에 네, 네. 1절, 2절, 3절, 4절 1절, 1절 내에 다시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자극 조밀하게 짜여진 목차가 있으면 거기서 조금 조금씩만 더 보태면 그쵸, 책이 한 권이 뚝딱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뭔지 알거든요. 나 진짜 알지만 네, 진짜. 아 지금 이종범 교수님이 네 제가 너무 불안해서 정말 와 표정 장난 아니야 지금 거의 약간 고해성사 같은 쪼개고 쪼개고 쪼개봐도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자정한 아 저는 근데 진짜로 그 SNS도 그렇고 네. 유튜브를 해보다 느끼는 게 네, 네.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영상 스쿨에 들어가겠어. 이거 너무 느리고 아 맞아 너무 느려요. 이런 거 비슷한 느낌으로 와닿는데 네, 네. 유튜브 채널 유튜브 구독자 2,000명 되는 학고방 유튜버가 하는 말이니까 되게 권위가 안 서지만 공부를 해보면 네네.
유튜브 잘된 채널의 특징은 네. 재생 목록의 정리가 있어요. 아, 그쵸. 그게 맞아. 목차거든요. 네, 완전 네, 목차요. 네, 네, 네. 그 사이트 맵이라고 하죠. 네, 네. 요 맞아, 채널에 맞아. 있는 컨텐츠 대충 뭐가 있다. 딱 보이게 하거든요. 네. 목차를 딱 보는 순간 네. 챕터 몇 개가 딱 보이게 같은 것 같지. 나 앞으로 어떤 내용을 보게 될 것이야 라는 보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컨텐츠의 핵심이죠. 목차. 네. 그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이 재밌는 게 왜 그 유혹하는 글쓰기가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유혹하는 글쓰기 자체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구현해놓은 샘플 책이거든요. 네. 사실은. 예. 네, 그러니까 그거 이 책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에 슬쩍 쓰세요. 저자분이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지만 이 책의 목차는 그렇게 썼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목차가 진짜 잘 돼 있어요. 네, 조목조목 그 아, 홍남지 교수님 아시겠지만 왜 논문 쓸 때 목차 갖고 엄청 까이잖아요. 엄청 목차 까이고 까이고 또 까이고 다시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끝에 맞아요. 끝까지 목차 갖고 까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미시하다 그러잖아요. 컨설팅 업계에서 이제 중복 없이 그 빠지는 거 없이 맞는 걸 이제 미시하다고 그러는 MECE입니다. 뭐 여하튼 예,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리고 겹치지도 않고 빠지는 것도 없이 만드는 그 경지의 목차 를 본인이 책 한 권 나오는 구간을 전부 다 훑으면서 보여주고 있어서 그 목차를 보는 것만으로도 꽤 도움이 되고요. 와, 진짜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진짜. 제가 사야겠다. 물건을 잘 판다니까요. 역시. 와, 역시. 아유, 뭐, 여하튼, 네, 그렇고요. 닥터프로스트 그리고... 시즌 포즈 어떻게 팔아줘요? 아유, 그건 제가 안 팔아도 잘 팔리잖아요. 예, 네, 여하튼.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게 이거 유익하실 것 같아요. 원고가 책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정말 샅샅이 가감 없이 보통 이런 거 물어보면 사실은 출판사에서 알려주기 싫으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빠지잖아요. 이걸 그쵸? 있는 그대로 알려주면. 근데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계세요. 뭐 예를 들면 A4로 된 80페이지 원고를 PC 교정 볼 때 7일이 걸리고요. 야. 그다음에 디자이너에게 PC교 원고를 넘겨서 디자인 흘리는 게 4, 5일이 걸리고 1교정지 교정에 다시 4, 5일. 다시 디자이너한테 넘겨서 수정하는데 3일. 2교정지가 3일. 다시 디자이너 수정이 3일. 3교정지 교정이 2, 3일. 화면 대조 1일. 필름 대조 1일. 제작에 무선일 경우에 5일. 양장일 경우에 열흘. 두 달 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어떻게 그 계산이 되세요? 워킹데이로 그냥... 장난 아니다. 어떻게 그걸 계산이 되셨지? 전 그걸 읽으면서 전혀 몰랐는데 예, 그 정도 걸린대요. 진짜 두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 이번 12월까지 내 책을 내 책이 남은 이 책을 이제 나의 연인에게 주면서 프로포즈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참 전에 그거를 저는... 넘기셨어야지. 뭐. 아 일단 네네. 11월에 출판해주는 출판사 별로 없거든요. 아 일단 그렇기도 한데요. 아 그렇죠. 그건 그러네요. 예, 그리고, 추석 전에 나와야죠. 그리고 출판 자체가 웬만한 출판사는 전 내년에 낼 책은 올해 안에 기획이 다 끝나 있기 그쵸? 때문에 예, 뭐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나요?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예, 하고 있고요. 자비 출판을 하시는 거 외에는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얘기도 있어요. 그 어떤 이제 저자들이 되게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책을 쓰신 저자한테 말을 걸어 뭐 저랑 얘기를 하다가 아 죄송한데 거기서 못 낼 것 같아요. 그럼 아 왜 그러세요? 했더니 뭐 A 출판사에서 올해 안에 내주신댔어요. 그쪽이 저의 가치를 높게 쳐주신 게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저자분은 아 그렇군요. 그러면 속으로. 빵꾸 났구나 라고 생각한대요. 즉 그 출판사의 출판 목록 중에 하나가 빵꾸가 났기 때문에 그쵸. 새로운 책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 나를 잘났다고 봤기 때문에 빨리 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없다. 그럼요. 뭐 이런 적나라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너무 재미있겠는데? 네, 이거 지금 찾아서 목차 봤는데 정말 상세해요. 목차 잘 돼 있어요. 네. 장난 아니에요. 여기까지 목차가 짜여지면 진짜 책 쓰는 거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니, 느낌. 이렇게는 목차가 촘촘한 건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봐도 돼요? 잠시만 네. 봐야지. 저도 목차 되게 꼼꼼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아니요. 이 책이 유달리 그리고 이분은 이 책을 보면 구조에 대한 자신감이 붙도록 만들어놨다고 하니까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저렇게 쓰셨을 아니,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목차를 지금 네, 목차에 받는... 내용이 있어. 목차를 다 봤다. 책을 안 사도 되겠다. 뭐 이런 느낌. 아 다만 이제 이런 아까 얘기한 것 같은 적나라한 정보 전부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정말, 사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 볼만한 책이라는 느낌이 딱 오네요. 아 그렇군요. 네. 성심성의 거 쓰셨어요. 누가 쓴 무슨 책이죠? 이게 양춘미 에디터님이 쓰신 제목이 출판사 에디터가 알려주는 책 쓰기 기술이라는 거고요. 이북으로도 다 나와 있으니까 저처럼 이북으로 보셔도 돼요. 양춘미 에디터님. 네네. 어디서 나왔습니까? 카시오페아. 아 그리고 이거 조금 더 재밌는 게 마지막에 맨 뒤를 보면 나오는데요.
본인이 지금 현직 에디터로서 굉장히, 그러니까 히트 보면 이분이 에디팅을 맡아서 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인데 본인 네네. 출판사에서 안 냈어요. 어? 왜요? 아. 즉 이제 청강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제 그 홍난지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어떤 콘텐츠를 예를 들자면 세종대에서 내고 계신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갖고 네. 뭐 이런 일을 너그러이 받아들여 주신 뭐 출판사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게 있어서 아니 이건 뭐지 뭐 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좀 흥미로웠어요. 아,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약간 몇 가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면 에디터가 작가가 됐을 때 그 겹치는 아, 네. 아, 내가 내 책 에디팅할 수는 없고 내 동료가 나의 에디터가 돼버려도 그것도 좀 애매하고 차라리 셀프로 아. 내가 에디터인데 작가니까 네네. 내가 나를 에디터하면서 쓸래라고 하면 다른 출판사의 에디터는 좀 일이 줄 수는 있겠지만 네.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고 내 친정에서 그걸 내버리게 되면 아, 그렇죠. 사실 그렇죠. 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 그건 그러네요. 이분이 그러니까 카시오페아에서 일을 안 하신다는 거죠? 안 하십니다. 다른 출판사에 계신 분입니다. 카시오페아 입장에서는 작가님이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작가님이죠. 네, 여기 있어요. 현재 제가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출판사 대표님께도 감사합니다. 아쉬우셨을 텐데 괄호 열고 그랬다고 해주세요. 괄호 닫고 뭐 하루 아 여기 있네요. 아유 제가 허투루 읽었나 봐요. 하루하루 내 책이 몇 권 나가는지 매일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할 것 같다라는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사회적인 멘트를 쓰셨군요. 그러게. 아 그런가? 아 전 믿었는데. 아 근데 맞는 말이네요. 네네 매일매일 그건 말은 아니지 않을까요? 아, 뭐 여하튼 네 그래서 저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출판사 사장님이 양해를 해주셔서 팀장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판사에서 냈다라는 네, 뭐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사실 제가 팟캐스트 11년 하면서 유튜브 뭐 만화 하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가장 날로 먹으면서 제일 불성실하고 게으른 기획 중에 하나가 책 소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책 소개를 무지하게 잘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서 좀 죄송합니다. 사실은 마침 산책이 가장 강력했던 이유는 누구보다 잘 소개하는 사람이 여기 와있고 양혜림 내용인 그 소개하는 책들도 다른 데서는 소개 안 하는 책이기 때문이었죠. 그러게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최근에 산책을 들고 와서 두 바퀴를 돈 오늘의 컨텐츠는 먼저 고백하자면 게으른 기획 맞고요. 근데 방학이니까 좀 게을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저희가 그 컨텐츠 기획을 날 서 있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오래 가려면 천천히 가야 할 때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럼요. 좀 쉬었다 가셔야죠.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녹음 어떠셨습니까? 난 안 쉬었는데. 네? 난 안 쉬었는데. 난 열심히 했는데. 아 그래서 역시 양쌤의 소개만 들을만 했군요.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이고요. 아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 드니 이제 다음에는 이제 본궤도로 돌아가서 한 번 더 할 네. 건데?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는 거 아니셨어요? 아 그래요? 한 번 더 아, 근데 하실 거예요? 이 책은 좀 소개하고 싶으실 만하다. 한 지금 더 방학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아 저는 둘째치고 이종범 교수님 책 목록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서요. 맞아, 되게 많아요. 아 참고로 이제 이종범 교수님의 명예랑 상관없잖아. 우리를 생각해서 얘기하자면 아까 29금 드립은 드립이었고요. 아, 농담이었죠? 네네 그런 책은 없었습니다 목록에. 네. 이 책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야한 책? AK4 47. 아키바 걔네죠 AKB. 대박인데? 네, 뭐 여하튼 네, 재밌는 책들이 많으니까 한 번 더 해도 저는 상관은 없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유익한 책을 어떻게인가 들고 와 보겠습니다. 예, 그럼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도 근데 제가 또 근데 약간 그 자기 고백적으로 얘기해 놓고 이렇게 말하면 되게 비겁해 보이겠지만 많은 분들의 제보가 또 있었어요. 우리 캐릭터에게는 애착이 갔대요. 네? 홍란지, 양혜림, 이종범이라는 캐릭터에는 이제 애착이 간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는 거 자체는 즐거운 경험이다. 근데 그 내용이 공부하는 느낌을 줘서 내가 괜찮을 때는 좋고 내가 지쳐있을 때는 힘들다. 아니 그건 그렇죠. 언제나 네. 납득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도 듣고 싶다. 역시 그냥 마침 산책으로 가는 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은 양혜림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작법서 되게 못 말라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너무 그건 킬링 컨텐츠이기 때문에 네. 포기할 순 없고요. 가끔 이렇게 쉬어가는 방식으로 그냥 우리가 지금 즐기는 책 혹은 소개하고 싶은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널널하게 구성하는 날도 왕왕 있을 거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매우 즐거웠어요. 네. 왜냐하면 따로 준비를 할 게 없었기 때문에 했다니까.
저도 골랐네요. 열심히 골랐지 뭐. 그럼요. 저 고르시고 열심히 설명하셨잖아요. 암요. 그러면 저 다시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오늘은 두 분 다 어떻게 뭐 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면서 방금 퍽 치신 책 제목은 살아있는 것은 모두 싸움을 한다였습니다. 전의가 충만하시네요. 힘내십시오. 전투해야지. 자, 어떻게 여러분 다시 이 두 분과 맞춤 산책을 하려면 저희가 한 3, 4주 더 있어야 되죠? 그러게요. 근데 알찬 코너가 매주 많으니까요. 이제 그 이집트 화장, 이집트 미남을 닮아지시는 이정범 작가님의 라이브도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 네. 미시는 거예요? 네, 이집트 미남. 아, 약간 눈매가 진짜 왜 이집트 그 왜 호루스 신 뭐 이런 느낌. 홍란지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할까 모르겠네. 오늘 뭐 저녁 뭐 먹을까요? 우리 막 아무만 한다 할 말 없어서. 밸런스를 맞추려면 진짜 되게 많이 떨어뜨리셔야겠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제 생각도 안 나네요. 하여튼 뭐 과분한 칭찬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맞춤 산책 언제나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영욱 변호사님의 질문답변 시간이 있었죠. 네. 예, 사전에 공지 없이 맞춤 산책 시간이 한 주 미뤄진 거에 대해 늦은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번 맞춤 산책도 들으실 수 있어요. 뭐라고요? 자꾸 밀리네. 아닙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처음으로 사람을 뜯었어요. 출장 가시느라 녹음 못한 거잖아요. 아 맞다. 네. 본인의 뜻인데. 진짜. 자, 청강원화 사업자기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이종호 웹툰스쿨의 마침 산책 방학 특집 널널하게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만화가 이종호였고요. 전 홍란지였습니다. 양혜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